되겠다. 어, 왜? 아, 뭐, 갑자기, 야, 이씨. 머리 땜빵 나가지고. 조준 좀 잘 보인다, 야. 머리 저기 땜빵 난 데다가 가격하면은 금방 죽겠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좀보이드.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초보는 어디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게임 배우기. 최후의 시간이다. 살아남는다는 희망도 없었다. 이것은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죽음에서 살아남기 아니었어요? 벌써 죽음을 생각하다니. 프로젝트 좀보이드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조만간 넌 끔찍하게 죽겠지?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잊혀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자, 네 무덤이 될 이곳을 구석구석 확인해보자. 비참하고 쓸쓸하네. 애가 첫날부터 되게 꼽지네요, 이 조폭너구리가. 이야, 정말 잘했어. 그럼 이제 네 몸 상태를 한번 봐보자. 여기서 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부흥대를 감거나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어. 기술 항목을 눌러봐. 잘하는데? 야, 이거 거의 뭐 컴퓨터 알려준다고 해놓고 이게 클릭이라는 거야. 알려주는 그 노홍철 같은데요? 자, 이게 클릭이야. 생쥐를 먹어. 벌써부터 생쥐를 먹을 깡이 된단 말이야? 첫날은 힘들 텐데 아무리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라도 우린 태어나자마자 베어 그릴스가 될 수 없다고. E를 눌러서 창문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 창문을 넘어갈 수 있고 컨트롤 키로 조정한 다음에 헤드샷! 그리고 산탄총 장착하고. 우와, 야, 무서워, 아, 소리 너무 크다, 깜짝이야. 전력 질주 해봐. 레프트 알트? 어, 마지막이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죽여? 빵! 빵! 비켜! 어머머! 어, 저 망할 조폭너구리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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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 죽었어요. 5분 57초 동안 생존했대. 아무튼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소방관으로 가도록 할게요. 무작위. 하나, 둘, 셋. 빨간 티 입었네. 야, 멋있다. 이걸로 가자. 뭐야?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나 맵 오류난 줄 알았잖아. 밖에 안개가 저렇게 져 있다고? 음식 다 먹어. 다 갖고 가. 와, 왜 이렇게 어두워? 원래 이런 게임 맞나? 딴 데서 하는 거 보면 다 밝던데. 어머, 어머! 도망쳐! 들어오나? 어, 방독면. 착용. 착용한 거야? 어! 아, 창문 깨고 돌아왔네. 어머! 죽어! 여기 우리 집이야. 어, 우리 집 아닌데? 아니. 아, 별거 없네요. 아, 누구야? 자꾸 누가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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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렸어! 이야!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지금 세 번이나 당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세? 집주인이라 이거냐? 아니, 공격을 안 해! 아니! 공격 좀 해! 어, 그치. 때려, 어, 에? 어, 좀비 됐다. 조씨, 안 돼! 아니! 전 눌렀어요. 공격했단 말이야. 이거는 인정 못 해. 이건 인정 못 해. 와, 머리 스타일 힙하다. 좋아, 이 친구로 가자. 린다? 린다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너무, 옳았네. 아까랑 다른 집이네. 얘는 이번에 넓은 집 좋네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해주는 건가? 이 집에서 구할 거 다 구한 것 같은데? 나가볼까요? 아까 내가 너무 이게 그냥 일반 왼클릭으로는 공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헉, 좀비가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미안해! 아, 또 물렸어! 안 돼! 아니, 이거 밖에 나오는 순간 죽음인데, 그냥? 아!
하나 죽었다. 오케이. 한 명씩은 뭐 상대할 수 있죠. 벌거숭이 됐어. 미안해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팬티 대신에 지금 수영복 입고 계신 거야? 방수는 잘 되겠네. 아, 나 붕대도 감아야 돼. 잠겨있는데? 창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됐다. 들어가자. 들어가! 오케이. 하고 바로 붕대를 감아요. 이거를 여기다 해놔야겠다. 어, 왜! 아, 뭐 갑자기... 야, 이씨... 머리에 땜빵 나가지고 조준점 잘 보인다, 야. 머리 저기 땜빵 난 데다가 가격하면은 금방 죽겠네.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이름 뭐였지? 이름도 까먹었어. 어! 이거 총 들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총 좀 아낄라 했는데 아끼면 죽네. 아직... 죽이기 너무 힘들어. 또 지금 어디서 누구 들어오는 소리 들리거든요? 옆에서 좀비가 쿵쿵대지만 평화롭게 세탁하는 나. 벌써 익숙해진 걸까? 근데 이거 부상 입은 거는 어떻게... 아, 이름 린다네. 어마마! 어디서 들어온 거야? 어! 아, 또 들어왔어. 나와, 나오기만 해. 너 들어오면 대가리 터져. 야, 어디 방에 있는데 이걸 알아? 들어와! 무섭지가 않아. 나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A few moments later. 아이씨! 안 죽어! 어머! 아, 2대1은 너무! 하잖아! 와, 7시간! 하루도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워! 뭔가 오래 살아남을 관상이다. 그 계단 맞는데? 아바타에 나오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이번엔 진짜 하루만 살아남아보자. 이 집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좀비가 너무 금방 쳐들어오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네. 일단은 저쪽 집 가보자. 살살 걸어가면 될 거야. 왜 막 차가 막 이렇게. 막 죽어 있어. 가도 괜찮나? 좀비가 아직 있는데? 이제 전투 마스터 했거든요? 쟤 한 마리 정도? 아, 죽일 수 있... 벌써 왔어! 달려! 왜 못 달려? 무거워서?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씨... 잠깐만. 오케이, 헤드샷. 아, 근데 쫓아온다. 아, 이번에 아까보다 더 못 살 것 같은데요? 아, 두 번째 집까지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이 이거 유두리가 없네. 아, 진짜 너무하네. 안 달려져. 이거 뭐 버리면 되려나? 몰라, 다 버려봐. 버리면 달려짐? 아, 지금 사는 게 더 급해. 안 달려, 얘가.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지금. 살려줘! 아, 진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죽을 순 없어. 이거 새로 해야겠다. 아우씨. 이게 뭐야. 거의 방금 피리 부는 소년이었다. 좋아, 다음은 다리오. 가자. 근데 이거 첫 번째 집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집 너무 쓰레기다. 이러면 또 딴 집 가봐야 되잖아. 그치, 원래 게임이란 건 초반에 다 부딪혀 봐야 되겠지? 나갑시다. 지금 여기 집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옆집 가보자. 좀비 소리 들리는데? 뭐야! 안 보여! 죽어! 이게 잠을 자면은 몸 상태가 회복이 되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기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을 자면 어떨까? 여기서 잠을 잔다면? 그새 공대가 오염이 됐고 휴식
잠은 못 자네. 사소한 부상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야, 잠을 자야 낫지. 수면제. 수면제를 먹으면 피곤하지 않다고? 한 번 더 먹어. 어, 자기. 어, 100%로 됐다. 아, 회복이 되네요. 이렇게 잠을 자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되구나. 그냥 이 단칸방 안에서 사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아, 나갔다가 괜히 또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이게 고통스럽다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야? 참아! 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선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소한 부상이라는데 계속 그렇게 아파하면 어떡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냥 죽음이야 죽음. 이것도 못 버티면 지금 붕대만 5억 번 제거하고 감는 것 같은데 자연치유 아예 안 되는 건가? 얘가 잠도 못 자고 지금. 아까 수면제 두 번 먹고 잘 수가 있었거든요. 아파도 진짜 극한의 졸음이 몰려오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 아, 역시 잘 수가 있군. 수면제를 먹어야 되네. 아니, 그새 70%나 됐다고? 심한데? 지금 비 와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 그만 아파! 너가 맞은 게 내 잘못이야? 너가 공격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게 맞은 거야! 잘만 했어 봐! 그렇게 아픈가? 잡지 읽어야겠다. 애가 너무 심심하대. 위험하니까 이제 은둔 생활하면서. 아이고, 무서워. 여기 있어야 돼. 읽기. 잡지 좀 읽어볼까? 우울해? 어쩔 수 없지. 두려워? 어쩔 수 없지. 내가 뭘 해줘야 되니. 그렇다고 여기 밖에 천둥번개 치는데 나갈 거야? 나갈 수 없어. 그러다 너 죽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는다?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이 정도로 혼자 살아남고 싶지 않은걸? 좀비 세상이 닥쳐왔을 때 내가 과연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지만 만약에 혼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좀비가 드글드글 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봤자 뭐하냐고. 이렇게 책이나 읽으면서 지낼 거야? 책 읽고 지식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똑똑해지면 뭐해.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헛고생하는 게 맞다. 이거는 너무나 큰 헛고생이다. 아, 이거 그냥 나가봐야 되나? 지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일단 24시간은 산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아, 씨! 아, 씨!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너무 평화롭게 파밍하고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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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몰려오네? 내 마음에 안 지쳐. 어! 온다! 여기도 오네. 이제 갑자기 달려오는데요? 되게 평화로웠는데. 아, 좀비들 온다! 도망쳐! 아니, 없었는데, 분명히! 좀비들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몰려오는 거지? 여기 방사선 터졌나? 일단은 여기 아무데도 안 깨져서 피해 있자. 일단 피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나 지루하게 책만 읽었단 말이야.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탄산도 마시자. 맛있으니까. 이제 최고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면은 이제 잠자는 동안 좋아지지 않을까?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자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지? 차라리 날 죽여. 잠 자는 동안 뭐 했어, 좀비들아. 꿀잠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쳤어야지. 자고 있을 때 좀 쳐주지. 오, 들어왔네. 안돼,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너만 죽으면 된다. 너만 죽으면 다 해결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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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피켜 피켜 피켜. 아니, 번갈아서 먹냐고. 어, 빈사 직전. 그래, 좀비한테 맞아 죽느니? 와, 나 한 체감상 일주일은 살아남은 것 같은데. 1일 20시간? 일단 오늘의 최소 목표는 달성했네요. 하루 동안 살아남기.
다행이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비들이 늘어나는 게 약간 현실 고증돼 있어. 내가 쉴 동안 다른 어디에선가 이제 습격을 당해서 다 좀비로 변한다는 거잖아. 이 게임은 좀 여러 가지 많이 공부 좀 하고 해야겠네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에는 더 오래 살아남기, 한 일주일 살아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겠지. 일단 오늘의 프로젝트 존보이드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내 좀비는 잘 움직이지도 않는구만.